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무덥고 하여 그동안 스프링클러와 점적간수를 설치를 하였지만 그동안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 무더운 것 같아서 지금 점적간수와 스프링클러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프링클러와 점적간수를 함께 설치하는 것이 가온을 관리하는 데 가장 효율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저도 이 점적간수를 설치하면서 이 높이, 점적간수 높이와 그 다음에 이 스프링클러의 설치 높이를 과연 얼마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저 자신이 결정한 부분을 지금 높이를 정확하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상으로부터 거의 한 점적간수는 한 거의 한 40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스프링클러는 거의 한 1m 한 20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치를 해야지만이 만약에 아랫부분에 불이 있을 때, 점적간수를 땅에다가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풀을 깎다 보면 뭐 초생재배를 전혀 하지 않고 제초제를 뿌려서 사실을 재배한다면 그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풀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그것을 깎는다든가 할 때 예초기에 그 이 관을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이 설치한 것이 잘했다기보다 저는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혹시 여러분들께서 오래 식재한 나무가 이 정도 수형이 잘 잡아진 나무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시게 되면 지금 1단이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의 가지가 지금 사실은 그 지금 유인을 하였고, 내년에 여기에 내년에는 사과가 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무를 수형을 잘 잡아야지만이 내년에 재배하는데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초생재배를 하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갑니다. 뭐 각 농가의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도 하나의 참고 모델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들께 공유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열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을 지금 전체를 스프링클러와 지금 점적을 동시에 다 틀어놓고 동시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 공급과 어떤 것이 또 연관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부착이 되는 모타의 마력수와 이 평수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른 모다는 이 마력입니다. 이 마력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 농장의 규모라든가 내가 이것을 절반을 주고 절반을 다음에 주고 이렇게 할 계획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전부 다를 이렇게 물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결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내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마다 사실 나무마다 수세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은 가장 1단이 지금 네 개의 지금 그 가지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아직도 아랫부분에 가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폼에서부터 지금까지 물 공급을 제대로 해줬더라면 이것이 나무가 제대로 많이 자랐을 텐데 지금까지 물 공급을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시설 완료를 하지 못하여 이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것을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것도 참고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은 제2농장 사과밭 시설을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관주 점적간수와 스프링클러를 돌려서
지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한창인지라 그래서 지금 스프링클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물을 설치할 때 유심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배관을 지상으로 사실 그 유인을 해서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속으로 다 묻었습니다. 땅속으로 묻을 때 약간 그 힘이 들기는 하지만 처음 한번 묻게 되면 사용할 때는 지상으로 해놓는 것보다 지하로 하는 것이 땅에 매설을 하는 것이 더 관리가 더 수월하겠습니다. 위로 사실은 보이게 하면 물이 샌다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는 좋은 점은 또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 그 위로 올리게 되면 파이프가 위로 가기 때문에 또 그것도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땅 속으로 매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 이 높낮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잘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서 그 사과나무 밑만 예초기로 잘라놨고 승용 예초기를 가지고 다시 이것을 풀을 깎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심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초생 재배를 하면서 그 풀 관리가 정적 관수와 스프링클러의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높이가 거의 스프링클러가 거의 한 40cm, 그 다음 그 여기 정적 관수가 거의 한 40-50 정도 높이에서 형성돼서 잘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오늘 관수를 하고 있지만 이 관수의 유용성은 사실 지금까지 이게 1년생 나무를 심어 놓고 지금까지는 물을 공급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 시설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시설을 전부 다 완료를 해서 30mm 파이프로 전부 다 받고 그것을 지주대를 해서 뒷부분에 칸칸이 해서 전체 달을 지지해 주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 놓고 나서 물을 지금 주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주게 되면 충분히 섬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신 것을 참고하셔서 혹여시 그 올해 지금 처음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앞으로 시설을 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 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터득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그 자가로 제조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사실은 이 시설을 하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했지만 옆에서 하시는 것을 거의 함께 도움이 됐기 때문에 서로 직접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은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아주 하기 위하여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도 잘 보실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외곽 부분에 또 이렇게 그 지지대를 전부 다 고정을 했고 이런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을 전체 다를 했음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 관수 시설 그 다음에 점적 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보면서 알았던 그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배관 작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주 고무 파킹이 잘못 꽂아지게 되면 물이 다 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작업을 할 때 유념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 사과나무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그 1년생 치고는 아주 지금 수세 관리라든가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아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관리가 잘 되지 않았나. 지금 수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어느 정도는 잘 잡혀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 클립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수영을 잡기 위해서 전체 달을 수영 관리에 아주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시간 정도 물을 반수를 해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 시간 정도 스프링쿨러와 점적 반수를 지금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날은 워낙 뜨겁지만 그래도 이 스프링쿨러를 돌리고 나니까 좀 마치 시원함을 느끼겠습니다.